안녕하세요.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.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초록뱀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초록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, 어떤 회사냐?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.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어떤 드라마 만들었느냐? 펜트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?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. 왜냐? 시청률이 28.5%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았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진 않았을까? 한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? 왜냐?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명 중에 아니지 4명 중에 1명 이상은 봤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펜트하우스가 이 드라마라고 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. 28%라고 하는 시청률 아무 드라마나 기록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겠다. 아니 펜트하우스가 끝났다라면서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펜트하우스가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시즌2로 갑니다. 시즌2. 시즌2로 갑니다. 시즌2. 시즌2가 이번 주 19일이죠. 이번 주 금요일날 방영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, 그리고 초록뱀을 갖고 계시는 이 주주 여러분들, 이 초록뱀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,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. 다른 증권 방송 가서 알아보시지 마시고요. 드라마 펜트하우스, 19일날 나오니까 직접 보세요. 직접 보시고,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거 봤을 때 내가 봐도 재밌다. 내가 봐도 재밌으면 이거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. 그런데 내가 봐도 정말 재미가 없다. 이런 거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초록뱀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투자 판단은 본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다.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. 저는 재밌게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다. 그리고 막장 드라마긴 하지만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도 알고 보면 재밌다.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직접 봤습니다. 도대체 이거 드라마 이거는 괜찮을까 싶어 봤는데 의외로 볼만합니다. 의외로 저는 재밌게 보여집니다.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보다는 19일 날 나오는 펜트하우스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시청률 봅시다. 6.9%에서 9.7%까지 약 10%에 가깝다. 이거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거든요. 자, TV조선에서 방송하는데 이 정도의 시청률이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자, 펜트하우스 시즌 2 한번 봅시다. 자, 2 보시면은 19일이죠. 19일. 19일. 19일 날 합니다. 우리 이거 할때 한번 봅시다. 다 같이 한번 봅시다. 만약 이거 한다라고 하면 이거 보고 나서요.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초록뱀을 계속 할 거거든요. 그러면 댓글에 재밌다, 재미없다 적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직접 한번 보십시오. 봐가지고 내가 봐도 재밌어야 이 초록뱀은 투자가 가능합니다. 내가 봐도 드라마가 재밌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차트만 이거 이런 종목들은요. 드라마 제작사라고 하면 차트를 볼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. 드라마. 이 회사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.
직접 보고 나서 내가 봐도 재밌으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. 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, 펜트하우스 시즌2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봅시다. 그리고 BTS가 나오는 드라마, 유수도 남아있다. 여기다가 그날 밤. 자, 그날 밤이라고 하는 하반기 기대작 드라마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드라마의 대장 어딥니까? 사마 네트워크스죠, 사마 네트워크스. 이거 보세요. 1,500원에서 이렇게 가잖아요. 곱하기 3배 갖다 때려버리잖아요. 근데 이 사마 네트워크스, 제가 재무를 보고 이런 종목 좋아했을까요? 아닙니다. 저 이거 드라마 보고 예전에 샀었어요, 드라마. 드라마, 이 회사 뭐 만들었느냐? 저는 이 열렬사제라고 하는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이거 보고 나서 이 종목 사서, 저도 수익을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종목을 한 11,300원 아래에서 샀거든요. 1,300원 아래에서 샀는데, 1,500원에서 팔았어요. 그런데, 이때 계속 가지고 장기 투자했으면은 벌써 곱하기 3배는 먹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도 드라마 만들기 때문에 드라마를 직접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,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,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,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,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,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